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LG 이노베이션과 삼성 전기 준비를 해 주셨는데, 두 회사의 주력 사업의 성패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LG 이노텍과 삼성 전기는 카메라 모듈을 하는 우리나라 대표 부품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둘이 완전 갈리고 있죠. 삼성 전기는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LG 이노텍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LG는 휴대폰을 접은 거 아닌가? 근데 LG는 휴대폰을 접었지만 LG의 이노텍의 주요 고객사는 애플입니다. 애플과 삼성의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애플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LG가 휴대폰 사업부를 접은 거, 그리고 이제 애플 향으로 붙인 것은 삼성전자에게 삼성전기에게 굉장히 악재죠. LG이노텍이 이 애플의 프리미엄 폰에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죠. 프리미엄 폰, 우리나라 지금 뭐 갤럭시 S22가 고수 논란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게 아니더라도, 그 고수 논란은 이제 게임 헤비 유저들에게 조금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 헤비 유저가 아니더라도 일반 고객도 지금, 갤럭시를 쓰시는 분도 통화 녹음하고 삼성 페이 때문에 지금 쓴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S22가 갤럭시에서 이제 최신 프리미엄 폼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드랑 플립이 나올 건데, 폴드랑 플립은 아예 다르죠. 애플은 폴드랑 플립을 안 만들잖아요. 경쟁 그 순위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폴드랑 플립으로 어떤 그 저기에 변화를 준 거죠. 폼팩터의 변화를 변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이폰은 그걸 하지 않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폰에서 이제 폴드 플립에 뭐 애플에다 내놓을 모델이 없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12가 S22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두 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원래는 같이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 최신 프리미엄 폰에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그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그 전 모델은 아예 떨이로 판매가 되는 거를 보시면 아시죠. 근데 아이폰 11보다 안 팔린다는 거는 갤럭시 S22가 뭐 그 발열 논란 때문만은 아니죠. 만약 발열 논란 때문이라면은 글쎄요. 발열 논란 때문에 아이폰 전 모델보다 안 팔린다고요? 그거는 그 영향은 미쳤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슨 아이폰 12보다 안 팔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폰 13은 그렇다고 칩시다. 아이폰 12보다 안 팔리는 거는 그 고수 논란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화 녹음하고 삼성페이 그게 없었으면은, 그렇죠? 애플이 만약에 애플페이랑 통화 녹음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애플은 아이폰 워낙 보안에 철저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못 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아이폰 12에 뒤지는 모습, 그리고 아이폰 13,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14까지 나오면은 이제 갤럭시 S22는 공백기입니다. 왜냐하면 갤럭시는 지금 플립이랑 폴드를 중간중간에 내놓으면서 약간 접는 폰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기가 여기서 타격을 본 것이죠. 지금 카메라 모듈을 둘 다 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이 이제 렌즈를 통해서 광신호를 수집한 다음에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부품인데, 렌즈랑 구동장치에 해당된 액추에이터랑 이미지 센서, 이렇게 구성된 이제 덩어리 같은 거죠. 핵심이죠. 삼성전기는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랑 또 중화권 제조사,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회사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이 계속 이제 그 코로나 봉쇄가 이어졌었고,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을 꺾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가폰까지 다 합쳐서 한 거고, 400달러 이상짜리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하고 너무 벽이 커요. 애플이 1분기에 62%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애플 아이폰 13 시리즈가 잘 팔렸고요. 아까 말했듯이 아이폰 12가 갤럭시 S 최신형 22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두 배고요. 2분기 연속 점유율 60% 상회했고요. 2017년 1분기 이후 프리미엄 시장 최고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기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 부분,
이게 LG노텍의 광학솔루션 사업부랑 똑같은 건데 1분기에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되면서 S22 출시되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었죠.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8,679억 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41.1%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저가폰을 저가폰 위주로 팔렸던 그런 것이죠. 비싼 폰이 팔려야 카메라 모듈 가격도 비싸지고 그래서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LG노텍의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1분기 매출액이 3조 8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492억 원으로 2.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은 둘 다 비슷하게 늘었지만 매출 그 증가율로는 또 뭐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매출이 8,679억 원대 3조 885억 원이니까 규모상으로도 사실 꽤 차이가 나고요. 영업이익은 LG노텍만 증가를 했죠. 스마트폰용 기판, HDI, 연성 회로 기판 FPCB 이런 것들을 LG노텍이 이미 한 2년 전쯤에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기술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기술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 보시면은 끝난 거예요, 게임이. 뭐냐면 중국이 저가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기술력에서 우위를 못 가지면은 중국이 다 저가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용 메인 기판하고 연성 회로 기판, 이 플렉서블이죠. 이것을 다 저기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로 집중을 한 거죠. 애플의 프리미엄 폰에 납품되는. 여기서는 중국이 올라오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AIP, 안테나 인 패키지, 여기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아이폰 수요가 중국 경기 침체라던가,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광학솔루션 사업부에서 아이폰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데 광학솔루션 사업부가 LG노텍은 매출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저렇게 2017년 1분기 이후 프리미엄 시장 최고 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무슨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의 경기 봉쇄와 영향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애플의 프리미엄 아이폰은 북미랑 유럽 시장을 주력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중국 봉쇄로 인한 중국 저가폰들, 오포, 비보, 샤오미,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화웨이까지 이런 업체들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 14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원래 아이폰은 보통 매년 7월 정도에 신제품을 내놓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조금 늦춰져서 9월 달 정도에 나올 겁니다. 아이폰 14 예상 출하량이 1.1억 대에서 1.2억 대인데 아이폰 13 대비해서 10%에서 20% 증가한 수치고요. 이미 하반기 중국 스마트폰 유통업체들이 안드로이드폰 주문은 축소했습니다. 대신에 아이폰 14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불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13 대비해서 50%, 최대 50%가량 상승했다. 그리고 아이폰 14 카메라 화소는 기존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4배가 증가될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삼성은 1억 화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략이에요. 근데 아이폰 사진 더 잘 나오잖아요. 맞죠? 삼성이 1억 화소 하는데 왜 여성분들이나 뭐 그 사진에 민감한 남성분들이 왜 사진은 아이폰이 예쁘게 나와 이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1200만 원 화소였다는 것도 정말 놀랍죠. 아, 저렇게 구렸어? 화소가? 아이폰이? 근데 왜 잘 나오지? 그렇죠? 이제서야 1200만 원에서 4800만 화소를 가요. 지금 다 1억 화소 개발된 거 아시죠? 지금 DSLR보다 화소가 좋아요. 카메라 폰이. 근데 이제 이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4배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가격이 올라요. 화소가 올리면. 그렇게 되면 더 프리미엄 비싼 카메라 모듈을 팔 수가 있게 된 거죠. 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은 항상 그 어떤 저기를 원하고 약간 이 반도체 부분이랑은 바뀌었어요. 반도체에서는 누가 이러고 있나요? 인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인텔은 TSMC랑 삼성전자 경쟁에서 뒤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3강에서 SK하이닉스가 계속 무슨 몸집을 키우면서 약간 3위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술은 우리가 1등했다. 이거 1등으로 찍었다. 수율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는 좀 그런데 기술력이 약간 뒤처지거나 2위권에 있는 업체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1등으로 개발했다. 세계 1등으로 개발했다. 뭐 1억 화소다. 이걸 여기에 약간 집중을 하는 거고 애플은 그거에 집중하는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감성이라든가 디자인과 합쳐진 가치를 파는 데 주력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아이폰 14가 이제 4,800만 화소가 된다. 그리고 2023년까지 구미 사업장에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LG노텍이 기존 운영하던 공장은 구미에 1A가 있고요. 그다음에 1, 2, 3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A를 붙이면 A123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LG노텍이 이 연초에 LG전자의 그 공장을 인수했어요. LG전자가 처음에 휴대폰 사업을 접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태양광 패널 사업도 접었죠. 태양광 패널 조금 프리미엄으로 좀 더 비싸게 받고 해보려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구미 A3공장에서 LG전자가 거기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걸 접으니까 LG이노텍이 어차피 구미가 주력이니까 가져왔죠. 그래서 A3공장, 그게 3공장입니다. 그게 2,834억 원에 인수를 해가지고 원래 A3공장에서 LG전자의 태양광 패널하고 일부 지역에 그 임대한 부분에서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었죠. 약간 그 새들여 살듯이. 근데 이제 2월 달에 태양광 패널 생산하는 LG전자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아예 A3공장을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A3공장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생산할 것으로 그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외에는 요즘에 이제 삼성전기가 먼저 뛰어들어서 조금 이쪽이 이제 기술력적으로 앞서가는 아까 그 스마트폰이 메인용 기판이랑 이런 거는 그 기술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FPCB나 이거 접은 게 아니라 이제 축소하고 있다고 했죠. 대신에 이제 중국보다 이제 기술력이 앞서가는 게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입니다. 앞에 플립칩 FC는 반도체랑 기판을 연결하는 방식 중에서 플립칩이라는 방식을 쓴다는 거고 볼 그리드 어레이는 이제 볼을 쓴다는 거예요. 볼. 볼로 연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에 뜨고 있죠. 그래서 LG노텍이 A3공장에서 카메라 모듈을 주로 생산할 거지만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되는 FC, BGA도 생산할 거다. 그래서 구미에 이제 요거 다음에 또 추가로 이 A3공장은 LG전자 걸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요거까지 4개가 됐는데 다시 또 아까 1, 2, 3 다음에 4공장을 추가 확보해서 이제 5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다 5공장은 바로 아까 그 LG전자에서 갖고 온 그 A3공장에서 FC, BGA를 생산하기로 했죠. 근데 거기 4공장은 아예 이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FC, BGA가 아까 말한 대로 뭐 PC라든가 서버라든가 네트워크에 쓰이는 반도체 칩 메인 기판하고 연결하는 반도체형 기판인데 LG전자가 여기에 지금 삼성전기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굉장히 그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이 무선주파수 패키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RF SIP용 기판하고 5G 밀리미터파 안테나 패키지, AIP용 기판. 여기, 그러니까 이게 통신용 반도체 기판 시장 세계 1위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도 보시면은 휴대폰 사업 부분은 접었는데 거기에 이제 텔레매틱스 기술을 가지고 전장 사업에서 삼성의 하만을 눌렀잖아요. 이게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지만 그 전까지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부분의 부품을 계속 담당했겠죠. 거기서 쌓아온 기술력으로 통신용 반도체 기판 시장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위의 경쟁력이, 기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의 후발주자지만 지금 다들 좀 무시할 수 없는 저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LG 이노텍의 지금 주력 고객사가 LG 전자였으면은 사실 이런 통신용 기판 시장 세계 기술력 1위 이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위협을 안 느끼겠지만 최종 라인 끝판에 있는 그 저기가 브랜드가 애플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을 주로 LG노텍에 담당시키고 있으니까 만약에 LG노텍이 FC, BGA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그러면 이제 LG노텍 걸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사그러들었지만 이제 애플 카까지 가면
그러니까 지금 FCBGA가 왜 뜨냐면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경박 단소화되는 이 IT 기기 그리고 전장화 쪽으로 자동차 전장 쪽으로 넓어지는 이 반도체 그 기판이 굉장히 활약하는 영역이 넓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최첨단 반도체 칩들을 얹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FCBGA라는 넓은 기판이 필요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LG 이노텍이 애플을 타고 애플카 뭐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네.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성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사용하는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 FCCSP 기판에서도 여기가 있기 때문에 FC 플립칩까지는 똑같고 뒤에 BGA냐 CSP냐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생산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